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후 다시 정적을 찾은 법당. 불원인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걸 쏟아내니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몸도 말을 듣습니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절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몸을 낮추고 세우기를 반복하더니 어느새 1000배에 가까워졌습니다. 1000배.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죠. 불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 달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머리 박자. 진짜 땀. 지난번 했던 것 두 배. 하지만 다리 말고 여기서. 무릎? 너무 아프다. 무릎이요? 무릎. 무릎 진짜 대박 아닙니다. 선사님들이 기도하면 해보이소. 이 천배락 하는 거는 해보는 게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해요. 당신이도 지금 한번 해봐라요, 천배. 무난다. 어느새 달이 차올랐고 불원인도 3000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법원 스님은 5000배를 마쳤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의지가 됐었는데 이젠 불원인 혼자입니다. 남겨진 불원인이 안쓰러운지 스님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보통 몇 배 하신 거예요? 오늘 5000배 했습니다. 매일 할 때마다 힘들어요. 네? 할 때마다 힘들어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스님 힘 드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게 이거는 뭐 다른 거는 이렇게 좀 많이 하면 단련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실력도 늘고 그러는데 저런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